지난 8월 대전의 한 공업단지 공장 설비를 뜯어내는 작업이 한창이다. 이 기계들은 중국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한다. 해외로 생산 기지를 옮긴다, 중국으로 옮긴다 하는 문제들이 사실상 협박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조치. 역시 지난 여름 울산의 현대자동차 노조는 공장의 해외 이전 시 노조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자본이동 특별 협약을 맺었다. 이는 경영권 침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조합원들의 고용 문제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 고용 문제를 핵심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편 위에 해외 투자 문제는 노사가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차이나 쇼크. 세계 공장들은 중국으로 몰려간다.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따라잡고 있다. 한국의 공장들은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상하이에서 2시간. 수저우는 관광산업으로 먹고 살아온 중국의 전통적인 도시 중 하나이다. 그러나 수저우시 근교에 자리한 공업단지에 도착하면 풍경은 180도 달라진다. 서구식 건물의 학교와 유럽과 미국의 깃발을 내건 공장들. 지난 5월 삼성전자도 이곳에 대규모 LCD 공장을 준공했다. 생산 관리를 맡은 장구호홍 부장도 바빠졌다. LCD 생산 라인의 조기 정착을 위해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크린룸을 드나든다. 디지털 시대의 눈으로 불리는 LCD는 매우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첨단 산업이다. 현재 5개 라인의 설비가 가동을 시작했다. 장구호홍 생산부장은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량률을 감소시켜 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다. 보자. 叫过来的，那教好啊。那你不教好，你怎么这样做到时候万一这个出问题呢？不老找别人嘛。因为其他他们来的话，也有这种情况的，比如说发生过八次啊。所以你 operator 你就是顶针了，你这个做什么事情都是很认真的。你三个不良以后就是这种问题，连续这样出来的话你不行，然后就是叫他们去修。所以以后你就没有这种事情出来了，对吧？一直压力给他们的话，他慢慢就把这个事情做好了。 수저우시와 장수성 일대 약 천여 명의 젊은이들이 이 공장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이쪽은 셋업종인데 저희 다 이번 달 10월 달부터 양산 들어가는 거 이거 두 대가 순서대로 안전 순서대로 10월, 11월, 12월은 이直是要 设备有进来 삼성전자는 향후 수저우 공장을 LCD 조립 생산 기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 부지를 확보해 놓은 거는 한 16만 5천 평 정도를 지금 부지를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개발된 여기 3만 평 개발이 완료가 되면 추가적으로 저 보이는 후면 쪽에 제3공장, 제4공장 이런 식으로 계속 증설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삼성의 LCD 공장 주변에는 속속 새로운 공장들이 들어서고 있다. 한 블럭 건너에 최근 준공된 삼성전자의 가전 공장. 이곳에서는 금년 초 신입사원을 채용해 냉장고의 핵심 부품인 컴프레셔를 생산 중이다. 냉장고, 에어컨 등 100세 가전은
중국의 등장으로 시장에서 해마다 20-30%의 원가 인하 압력을 받고 있다. 따라서 한국 내에서는 더 이상 경쟁력을 얻지 못하는 가전 부문의 설비들이 빠르게 이곳으로 이전되고 있다. 지금 현재 이미 지금 수원에서 라인 이동을 하기 위해서 철거를 해서 보냈습니다. 보낸 라인이 9월 말 정도에 이쪽에 다 안장을 할 예정입니다. 1994년 첫 삽을 뜬 이래 이곳 수저우 공업단지는 세 개의 공장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전 세계 500대 기업 중 300여 개가 넘는 기업들이 이곳에 공장을 설립했다. 외국 기업들의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서비스 정신이 성공의 핵심이다. The government now is not only say give you some good policy whatever. They are trying to very much to facilitate your operation. For example, if we have some problem in the custom declaration, they will initiatively to ask you what is the bottleneck, what is the problem. And they also learn from the business. They set up some targets so to reduce the processing time from 3 days to 2 days and next year going to whatever. So they are very much modernized. 1992년 이곳에 처음 진출한 필립스 전자. 소형 가전제품 생산에서 출발해 이제는 대형 PDP TV까지 생산하고 있다. 처음에는 중국 내수시장을 타겟으로 진출했다. 그러나 2000년을 분기점으로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급속히 높아지면서 이제 50%가 넘는 제품들이 유럽, 미국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이 공장의 모니터 생산 라인은 세계 최고의 생산성을 자랑하고 있다. 公司方面就是基本上每年工资公司就都会对员工就是工资呢都会每年都有一个递增，根据员工的表现，可能程度都会不一样。 근로계약을 할 때 처음에는 1년을 하고 그 다음에는 3년 단위로 하게 되는. 그리고 급여도 그냥 어떤 기본급이 많은 것이 아니고 기본급보다는 어떤 그 평가를 해가지고 인센티브 개념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수저우 공업단지에는 이제 세계적인 반도체 LCD 기업들 대부분이 입주하고 있다. 세계의 언론들은 놀라운 눈으로 수저우를 바라보고 있다. 园区的这个进出口已经达到50亿美元，那么园区的工业总产值也有45亿美元。那么您看一下这个苏州工业园区啊，它从面积啊，从人口来讲，只不过是苏州的2%到3%左右。 외국 기업들은 수저우시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시내는 대형 식당들이 성업 중이다.